야, 소파에서 냄새 나겠다, 기집애야. 내가 지혜야. 변덕이 죽을 듯해. 뭐라는 거야, 또?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. 왜 하필 그때가 떠올랐을까? 그럼 모닝 뽀뽀.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우린 꼬일 대로 꼬인 인연인데 이래도 될까?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야. 제가 재판이 있는 걸 깜빡해가지고 죄송해요. 내가 진짜 겁이 많아졌어. 비겁하고 소심해졌어, 지혜야. 뭐라는 거야? 웃기지도 않다, 이제. 아, 좀 씻으라고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머머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아내 은변... 제발 실례 좀 해주세요. 저 기집애 소파에서 분리 좀 시켜주세요. 네? 잠깐 좀... 네, 들어오세요. 은봉이 일어나. 왜요? 아빠에 나와. 잠깐 얘기 좀 하게. 아 왜? 저 세수도 안 했고. 아 뭐 한두 번 봐? 뭐 머리도 안 감았는데? 아 그것도 많이 봤잖아. 아니 그래도. 아 내가 그랬잖아. 너 들어오도 이쁘다고. 죄송합니다. 아 네. 나 주말 내내 전화했었어. 배터리 나갔어서. 일부러 피했던 건 아니고? 그런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왜 피했냐고. 피했다기보다 겁나서요. 뭐가?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진짜 그러고 나면 꼭 일이 터졌어.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키스 뭐 이런 거 하고 나고 그러면은 일 터지고 꼬이고 누가 꼭 다치고 결국 우리는 또 헤어지고. 그래서 도망을 쳤다. 그래서 도망쳤어요. 그래 좋아, 이해해. 그래도 사귀자. 말을 몰라 듣고 기껏 말했더니. 아 그럼 뭐 이 상황에서 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?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. 아 그럼 이 상황에서 대뜸 사겨요? 아니 그러니까 그러길래 왜 달려들었어 나한테?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? 아니 그거는 누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기분에 나도 모르게. 아니 순간의 기분을 즐겼으면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지.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. 아니 그 키스 좀 한 거 가지고 책임을 져라 마라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. 있어. 그쵸 있죠. 무슨 일 터질지 안 무서워요? 아 몰라. 아 터지라 그래. 나는 상관없으니까. 어떻게 이렇게 직진이에요? 그냥 너랑 헤어지는 게 더 무서워.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. 아, 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. 어떻게 할래 우리? 사겨 말어? 말어? 사겨요. 뭐 까짓 것? 무슨 일 터져봤자 헤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? 사겨요.
피고인 정현수는 과거 특수강간 피해자였던 박수영 양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가해자들 뿐 아니라 범행에 방해가 되는 목격자도 서슴치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. 또한 피고인 정현수는 그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으며 되려 자신의 살해 행위가 멈춰진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. 이에 본 검사는 연쇄적, 극단적, 인명경시 살인을 한 점, 그 어떤 반성이나 후회의 빛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정현수를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. 법치를 무시한 채 사적 복수라는 미명하에 연쇄 살인을 행한 점, 피고인의 범법의 잔혹성과 간교성 등등을 고려해 피고인 정현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. 축하해요, 은변. 이제 정말 무죄 됐어요. 고마워요. 야, 앞으로 바람 맞을 일 참 많을 텐데, 은변. 이 검사라는 게 일도 많지만, 노지우? 일벌레. 하! 아, 지금 현 여친 앞에서 아, 구 여친 부심 부리는 거예요? 아, 진짜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. 야, 넌 내 구남친이랑 바람핀 애잖아. 참, 나검. 너 은혁이한테 관심 있니? 있으면요? 너 진짜 아, 왜 하필 임자 있는 사람한테만 그러냐? 진짜 그러지 마. 야, 나 진짜 지 변호사님이 임자를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거든? 야, 은혁이 임자 있어? 누구? 아, 재수 없어. 좀 그랬다. 아, 왜? 누구? 말해줘. 아, 누군데? 말해줘야지. 먹어요. 누군데? 아. 누구야? 지 변호사님, 나 이용한 거예요? 네? 야, 은혁이 너 임자 있어? 어? 아, 뭐래, 진짜. 어, 그래. 일단은 가자. 야. 야, 너 설마 나 혼자 두고 먼저 가는 거야? 김 변호사님, 안녕. 야, 실력.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, 임마. 어? 그럼 안 돼. 아, 이게 아닌데? 괜찮아? 네. 왜? 토할 것 같아? 어? 토할... 야, 장난치지 마. 야! 안 보이지, 너 보이지. 하지 마, 안 보여. 야, 안 통해. 나 이번에 진짜요. 아, 그래, 진짜? 야, 망이지롱. 야, 은동이, 장난치지 말라고!
술 많이 마셨어. 윤영아. 응. 나검. 나검 어디 갔지? 하, 유정아. 우리 방금 나검 데려다주고 올라오는 길이야, 그치? 아, 맞다, 맞다. 그랬지? 아,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술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? 야, 그 옛날 말이지. 지금 1년, 1년이 달라. 그건 그래. 야, 너 얼른 씻고 자야겠다, 어? 응. 나 갈게. 응. 쉬어. 아. 어, 야. 야, 괜찮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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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진짜 얼른 쉬어야겠다. 나 들어갈게. 내가 많이 취했나 봐. 잘 잤어? 잘 잤어요? 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참. 물 갖다 줄게. 혹시 어젯밤에 우리 뭐? 그러니까 내가 기억 못하는 새 그러니까 알잖아요. 글쎄 뭐 어? 내가 또 그 성인 군자는 또 아니니까. 왜 기억을 못하니? 해야지. 잘 다녀와요. 어. 아. 못 봐. 못 봐? 어? 진짜요? 어, 나도 그거 엄청 좋아해요. 어, 맞아.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잠이 없었어. 진짜 밖에서 일이 좀 쏟아지고 많이 그러다가 내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. 용건 없는 전화로 온 밤을 기쁘게 지새우고 아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여기서 지내지. 에이 그럼 너무 긴장감 떨어지잖아요. 잘 다녀와요. 긴장감. 만나는 순간 헤어짐이 아쉽고
내가 너이고 네가 나인 것만 같은 더할 나위 없는 하루하루. 지난번 일은 미안했어. 일종의 실수, 뭐 그러니까 심신미약 같은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. 어, 그랬구나. 너는 난 아니었는데, 난 진심이었어. 그것도 아주 오래된. 야, 유정아, 내 안에 너 있다. 어? 마음을 돌리려고도 해봤어.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봤어.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널 보고 있더라, 유정아. 그러니까 그게 설사 실수였더라도, 그게 뭐 심신미약 이런 거였더라도 그렇게라도 나 좀 봐주라, 유정아. 난 아직 내 맘 잘 모르겠어. 너가 너무 좋은데, 근데 그게 친구로서인지 남자로서인지 헷갈려. 그래도 괜찮아? 충분해. 뭐가 그렇게 소박해? 아, 뭔 소리야. 나 지금 엄청 과분해하고 있는 중인데? 먹어. 아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, 진짜? 뭐가요? 아, 얘가요.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, 연락도 한 통도 안 오고, 진짜 나한테. 또 싸웠어요? 아, 싸우긴 못 싸워요.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지. 아,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... 어서 와요, 문 변호사님. 어쩐 일이세요?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, 방 계장님. 아, 여기가 중국집이냐? 나 그냥 갈까? 아니야, 가지 마. 도와드릴까요?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앉아 계세요. 아, 예, 근문이죠? 네, 여기요. 삼선짜장 곱빼기로 하나 하고요. 저 보통이요. 네, 보통 두 개 하고요. 탕수육, 라조기, 양장피, 뭐 깐쇼새우 거기서 한다는 것들은 다 보내주세요. 예, 네,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거든요. 그냥 있는 것들 다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하는 평온한 선물 같은 일상들. 은혁이, 너 어제 술 먹고 들어가면서 전화도 없더라. 받지도 않고. 아, 거기 내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 있잖아. 거기 어제 회식이었거든. 근데 회식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 잘 시간이어가지고. 아, 그리고 나도 술 먹어서 뻗었고. 아, 다신 안 그럴게. 응? 몰라. 어? 웃었다. 그러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자, 먹어. 아, 근데 진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할게. 웃기지도 않네, 진짜. 뭐? 하하하하보다는 되게 보기 좋네. 야, 근데 아직도 노건선이 볼 때마다 반하고 설레고 그래? 뭐래? 너 술 취했어? 그치? 그치? 아직도 반하고 두근거려. 그럼 진짜 미친 거지. 가끔 반해. 아, 재수없어.
피고인 강진욱의 공연 음란을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아주 일관적이고요. 그리고 당시의 사건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을 봤을 때 CCTV와 블랙박스를 포함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고 제3의 목격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, 재판장님. 하지만 피고인은 예전에도 한 차례 공연 음란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습니다. 옷을 벗는 패턴 역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. 뭐, 굳이 순서를 말씀드리면 외투를 먼저 벗고요. 그리고 하이탈을 하고 마지막으로 상의탈을 하는 이 순서로. 단 한 차례의 전과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공연 음란을 해했다고 매도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? 그리고 옷을 벗는 패턴 역시 근거가 될 수는 없죠. 피고인은 평소에도 심각한 노출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. 재판장님,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이 법정처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,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을 하면 할수록 이 공연 음란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갔으며, 그렇게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오늘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야, 완치 상태에 이르렀다고 야, 말할 수 있으면 또한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으라고요. 와, 어떻게 법정에서 옷을 벗어?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. 아,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변호하지 말라고. 100% 변태라고 그 사람. 이게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, 노검사님. 변호사 2만 명 시대 의뢰인 가려서 받아, 그럼? 어, 나는 네가 의뢰인 좀 가려서 받았으면 좋겠더라. 근데 이거 그쪽 아버지인 변 대표님께서 받은 의뢰거든? 아, 진짜 변 대표님 정말. 아, 오늘이야 변태라 그렇다 치고. 와, 어떻게 한 번에 안 지겠다고 그렇게 쏘아붙이냐, 맨날. 아니, 내가 언제 그렇게 쏘아붙였다 그래. 너는 네가 더 심하던데, 뭐. 헤어져, 우리. 엉뭉이, 넌 무슨 재판만 끝나면 헤어지자 그래? 그 버릇이야. 어,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? 너 맨날 그랬거든? 저번에도 그랬고, 저번에도 그랬고. 어, 과장 좀 심했다. 과장 심하더래, 진짜. 바라건대. 너보다 저녁 먹을래? 면? 밥? 부디 면. 바라건대. 더우니까 콩국수? 우리의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들이 계속되길.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아요. 이 중에서 1차서를 먼저 하고. 제가 할게요. 서류 전형 심사. 노노. 넌 안 돼. 너 인물 보고 뽑을 거잖아. 학원 날 연하 미남 신입 뽑자고 노래 부르긴 했죠. 아유, 제가 한 농담을 왜 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셨을까. 난 찬성. 근데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자꾸 여기 있는 거죠? 그러게요. 나 여기 우리 집이기도 해, 우리 집. 야, 여기 엄연한 사무 공간이야. 그래. 월세 따박따박 내고 있다, 내가. 아, 나 월세 올릴래. 에이, 치사한 놈아. 아이, 진짜, 좀!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냐? 봉이야. 응?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내가 너 평생 사랑할게. 이거 프로포즈야? 응. 노래는? 노래는 없어? 노래?
없어도 내 대답은 예스예요. 예스. 나도 평생 사랑할게. 당신을 만나서 너를 만나서 세워도 끝나지 않는 말 이 밤에 널 앉혀놓고 모두 말해